미얀마 군사법원이 군인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19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미얀마 군의 날인 지난달 27일 칼과 곤봉으로 군장병 2명을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신들은 지난달 중순 미얀마 일대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중범죄가 군사법원에서 다뤄지게 된 이후 내려진 첫 사형 선고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상급법원 항소는 불가하며 미나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만이 사형 선고를 뒤집고 감형할 수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